안녕하세요. 과천과학관 천문대의 곽경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빛으로 보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빛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넓디넓은 우주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그럼 별별톡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은 항상 사람들에게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주의 모든 부분을 보기 시작한 건 지난 수십 년에 불과하죠. 18세기 전까지 과학자들은 빛의 극히 일부분, 즉 눈으로 보는 빛이 빛의 전부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럼 눈으로 볼 수 없는 빛도 있는 걸까요? 맞아요. 사실 빛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빛은 다른 말로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로 공간에서 진행하는 걸 말하는데요. 빛의 파동성을 강조한 이름이죠. 쉽게 말하면 전자기장이 파도처럼 출렁거리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때 한번 출렁거리는 길이를 파장이라고 부르고 이 파장의 길이에 따라 전자기파, 즉 빛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파장의 길이에 따라 빛을 분류하면 각각의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빛인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부 무지개색으로 나뉘어지며 자외선과 적외선 사이에 있습니다.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빛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파장이 짧은 빛은 에너지가 강합니다. 에너지가 강하다 못해 어떤 빛은 위험하기까지 하죠. 우라늄 같은 방사성 원소에서는 감마선이라는 빛이 나오는데 에너지가 매우 강해서 세포를 파괴하거나 무서운 암에 걸리게 하기도 합니다. 감마선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X선도 몸을 뚫고 지나갈 정도로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뼈를 통과하지는 못하니까 뼈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자외선은 살균 소독에 쓰이는 만만치 않은 빛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여름에 선크림을 바를까요? 자, 이번엔 에너지가 약한 빛들을 살펴볼게요. 바로 파장이 긴 빛들입니다. 대표적으로 TV 스마트폰에 쓰이는 전파는 에너지는 약하지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유용합니다. 밤의 물체의 움직임을 파악하거나 기기에 신호를 전달할 때는 적외선을 사용합니다. 지금 옆에 TV 리모컨 보이시나요? 리모컨 앞에 달린 작은 전구가 바로 적외선 센서입니다. 이렇게 빛에는 감마선부터 전파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은 이런 수많은 빛들 중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20세기 초까지 이 가시광선만 관측을 했었다니 우리가 빛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적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빛을 관측하면 우주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있을 텐데 왜 그동안 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지구의 대기가 빛이 통과할 수 없게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빛들이 지구 대기에 흡수산란되면서 마치 정밀한 필터로 거르는 것처럼 그 일부만 지상에 도착할 수 있던 거죠. 이때 지상에 도달하는 빛은 가시광선과 일부 전파뿐이고 우리는 그중 가시광선만 관측했던 겁니다. 전파는 과학기술이 발달한 1930년 이후에나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을 시작했고요. 그럼 나머지 빛은 어떻게 관측할 수 있을까요? 빛이 대기를 통과 못하니까 망원경을 지구 대기권 바깥으로 보내는 건 어떨까요? 즉, 우주 망원경을 쏘아올리는 거죠. 그럼 각각의 빛을 관측하는 대표적인 우주 망원경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망원경이 보여주는 우주의 신비한 모습 한번 만나볼까요? 먼저 가시광선, 근적외선, 근자외선을 관측하는 아주 유명한 망원경이 있습니다. 1990년 처음 궤도에 올라
30년째 우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허블 망원경인데요.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증명한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의 이름을 따 붙여졌습니다. 지구 대기의 간섭을 받지 않아 지구상에서는 얻기 힘든 고해상도의 우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허블의 업적은 몇 시간을 말해도 모자랄 만큼 많은데요. 허블 상수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우리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인 것도 알아냈고 은하의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1994년 목성과 슈메이커 혜성의 충돌과 토성의 오로라도 관측했고 별들의 탄생과 죽음을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허블 딥필드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빈 우주 공간에 수천 개의 은하가 빼곡히 차있는 모습을 관측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답고 멋진 우주 사진은 대부분 허블 망원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우주의 모습입니다. 이제 에너지가 높은 빛을 관측해볼까요? 허블 망원경이 올라간 1년 뒤 컴퓨터온 감마선 망원경이 궤도에 올려졌습니다. 감마선은 전자기파 중 파장이 가장 짧고 에너지가 가장 크다고 했었죠.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나 블랙홀의 제트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분출하는 현상에서 많이 나옵니다. 태양이 평생 내놓는 에너지를 단 몇 초 만에 방출하는 감마선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현상으로 초기 우주나 별의 최후, 최초의 별과 활동성 은하핵과 같은 천문학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지금은 페르미 감마선 우주 망원경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요. 1999년, 찬드라 엑스선 망원경과 XMM 뉴턴 망원경이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 망원경들은 X선 영역을 관측합니다. X선은 활동성 은하핵이나 중성자별, 블랙홀의 천체가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와 이 천체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시오페이아 A의 X선 관측을 통해 초신성 폭발 이후에 중심부에 남는 천체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망원경으로는 관측할 수 없었던 초신성 폭발의 잔해인 개성운 중심부에 위치한 펄서를 관측했죠. 또한 우리 은하 중심부인 궁수자리 A에서 초대형 블랙홀이 X선을 방출하고 있는 것도 관측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관측을 통해 X선 방출선이 감마선 폭발과 연결되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에너지가 낮은 빛을 관측해볼까요? 이 망원경은 2003년 발사된 스피처 우주망원경입니다. 천문학자 라이먼 스피처의 이름에서 딴 적외선 망원경입니다. 적외선 관측을 위해서는 망원경의 온도가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인공위성이나 우주망원경들처럼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궤도가 아니라 지구를 따라 태양을 도는 궤도를 가진 게 특징입니다. 이 적외선은 갈색 외선과 같은 온도가 낮은 천체나 멀리 떨어진 은하를 관측하는 데 적합합니다. 또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기 때문에 우주의 먼지와 티끌을 넘어 그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서군 속에 있는 아기 별들과 성감물질로 가려진 우리 은하 중심부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관측으로 우리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임을 처음 밝혀냈고 지구에서 39광년 떨어진 항성 주변에 지구형 외계 행성이 7개나 있다는 것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성의 고리보다 더 먼 곳에 얼음과 먼지 입자로 구성된 또 다른 고리의 실체를 발견한 것도 바로 이 스피처입니다. 1989년 우리 우주의 태초의 빛이라 불리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기 위해 마이크로파를 관측하는 코비가 궤도에 올라갑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리가 빅뱅이라 불리는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주 초기 뜨거운 고밀도 상태에서 나온 빛이 우주 팽창으로 인한 도플러 효과로 늘어나 마이크로파로 관측되는 거죠. 코비는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온도 차이를 관측하였고 그 후 WMAP과 플랑크 우주 망원경이 더욱 정밀하게 측정하여 초기 우주의 구조를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망원경을 만나봤는데요. 이외에도 나사의 스위프트,
유럽 우주기구의 인테그랄, 우리나라 연세대학교가 참여했던 갈렉스 등 70대가 넘는 우주망원경이 우주로 올려졌고 지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우주의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 11월 발사 예정인 허블의 후계자이자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이 올라간다면 천문학자, 아니 우리 인류의 귀중한 눈이 또 하나 생기게 되는 거니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양한 빛으로 보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빛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우주에서는 다양한 빛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우주의 빛은 엄청난 첨단 기술의 결합체인 우주망원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는 우주를 향해 계속해서 손을 뻗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우주는 참 넓고 우리는 아직 우주의 아주 일부분만 보고 있다는 걸 오늘도 또 느낍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우주는 허블 망원경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하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또 한 번의 역사를 써주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